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제주 MBC 나는 제주로 출근한다 토크 콘서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윤상범이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제주에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디 카페 같은 곳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 뭐 메신저라든가 화상 채팅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풍경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토크 콘서트 2부에서도요, 이 워케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커뮤니티X의 전정환 대표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제주의 먹거리를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진정은 대표께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의 정은주 팀장님 나와주셨고요. 또 제주시 구자읍 세화마을협동조합의 양군모 마을 PD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워케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들 쭉 풀어봤잖아요. 어떻게 생겨났고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나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두 번째 워케이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제주 MBC에서 지난 7월 전국에서 워케이션 참가자를 모집을 했고요. 일주일간 제주 워케이션 모습을 그린 나는 제주로 출근한다를 방송을 했는데 여기 출연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들 보셨습니까? 네. 예. 양군모 PD님은 직접 출연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우선은 카메라가 같이 와서 조금 떨리긴 했는데요. 예. 그 참여자가 진짜 방송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랑 미팅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더라고요. 예. 제가 제주 워케이션 공간으로 되게 알려져 있고 인터넷 검색해도 그게 나오던데 실제로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방문할까요? 오면 보통 얼마 정도 머무르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이 와서 이제 워케이션을 올 동안 하면 좀 어떤 말을 좀 많이 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진짜 재미난 건데 참나 싶다 생각을 출연료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전종환 대표님도 워케이션에 대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직접 방송을 보신 소감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사실 서울에서 워낙에 이제 일에 지쳐서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출퇴근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제주에 오면 이제 일단 처음에는 자연 그런 거에 일단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분들이 그런 반응을 하는 것도 이제 관심 있게 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도 점점 그게 무료함으로 바뀌고 예. 사람에 대해서 만나는 거가 더 갈구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서울에서 못 가졌던 새로운 관계가 예.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너무 좋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가 음악이랑 친하지 않아서 자꾸 누군가랑 같이 얘기를 하고 싶고 친구들이 보고 싶고 약간 그렇게
좀 외로워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한 친구한테 나 지금 제주도에서 혼자 관악제 보고 있어 라고 이제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열흘 정도 이렇게 막 쓰시는데 막 예를 들어 제가 이 강의 그저 농담 같고 선생님과 제시를 읽어주실 건데요. 이분들이 지금 좀 더 장기로 체류했으면 어땠을까. 아, 그런 것들. 그리고 예. 아마 일주일 뒤에 또 나중에 한 달 살이 내려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들이 계속 궁금해지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저도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일단 그 출연하신 분들의 표정들이 워낙에 좋으셔가지고 아주 좀 복잡한 세계에서 떠나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니까 표정이 굉장히 좋으셨던 거는 제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근데 그 안에서도 이게 장기 치료할수록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계속 그걸 추적하는 것도 저희의 좀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 자, 우리 정은주 팀장님도 방송 보셨죠? 네. 예.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저처럼 일에 파묻혀 계시는 정미님이 그래 초록을 좋아하는 정미님이 오셔서 그래도 좋은 곳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한 코멘트가 기억에 남았고요. 예. 기업 분들이 오실 때 설문조사 했을 때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일 외에 다른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절반 이상이 멍 때리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멍 때리기요? 예, 오히려 뭔가 여가 프로그램을 너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좀 힐링의 예. 차원이 아닐까라는 걸 조금 느꼈고 예. 진정훈 대표님은요 방송 보셨을 텐데 평소에 가봤던 곳들 혹시 막 나오던가요? 저는 사실 방송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랐던 게 예. 제가 대부분 다 가본 곳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예. 실제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가봤던 이제 스테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근데 그런 곳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워케이션을 위한 장소들로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걸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예, 예. 아 나는 회사를 다닐 때도 참 열심히 일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뭐 숙소에 카페가 같이 있다든지 그리고 뭔가 일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뭐 숙소를 찾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되게 반갑기도 했고 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비님이 너무 공감이 돼서 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는데 예, 예.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기는 했어요. 네.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이 비슷하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팀장님 네. 워케이션 가고 싶으시죠 지금? 엄청 가고 싶죠. 제가 만들어놓고 전혀 활용을 저는 못 가보고 있습니다. 경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한번 또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 이제 수고했어 워케이션 한번 다녀와 네. 이렇게 도청해서 얘기할 수 네. 있지 않을까요? 팀원들한테 그러고 있습니다. 일주일씩 다녀오라고. 예. 아니 이게 정착만 되면요. 네. 정말 그 삶의 리프레시도 되는 것이고 굉장히 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잘 쉬고 네. 잘 노는 사람들이 일도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어필해 주세요 계속 그냥. 자 그러면 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방송을 보시고요 아니면 이제 워케이션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워케이션을 준비하는 분들 혹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주에서 워케이션을 계획을 할 때 일단 제주로 가는 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우선적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까요? 그 워케이션의 목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목적에 따라. 네, 기업이 이제 워케이션을 할 때는 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예를 들어 뭐 선발해가지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유롭게 가서 원래 하던 일을 원하는 일을 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약간 워크샵 비슷한 경우로 워케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거나 이 팀별로 내려가서 같이 뭔가 2박 3일 동안. 굉장히 밀도 있게 한 일주일 동안 해보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 팀끼리
굉장히 밀도 있게 뭔가 하면서 자연 경관 속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근처도 좀 보면서 좀 이렇게 쉴 때는 잠깐 쉬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교외 지역 약간 마을이 동네가 아닌 지역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동네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면은 정말 뭐 질그랭이 센터처럼 이런 마을 그런 예. 데 가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좀 더 장기적으로 있다고 하면 아직은 뭐 그런 워케이션 문화가 확산되진 않았지만 오히려 제주 원도심 공항 같은 데 있으면서 오히려 퇴근할 때 예를 들면 퇴근을 조금 일찍 하는 거죠. 예. 5시. 그래서 일을 집중적으로 일을 할 땐 일을 하고 제주도 사람들은 해수욕장은 5시 이후에 가잖아요. 그죠? 낮에는 뜨거운데 왜 가요? 예, 예, 저도 예. 이제 제주도에서 7년 이상 살다 보니까 해수욕장 그때 가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여행객들은 보통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한낮에 뜨거울 때 이거를 뭔가 밀도 있게 놀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퇴근 이후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예, 예. 놀거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말에도 더 놀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도심도 워케이션으로 좋은 공간일 수도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나는 제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 제주의 어느 곳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간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거든요.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면은 장소를 처음에 선정할 때 굉장히 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양궁모 PD님은 네.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오신 네.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워케이션을 계획할 때 어떤 순서로 짜면 좋을지 조언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저희 센터에는 대기업분들하고 중소기업분들 많이 오시긴 하는데 이제 교통이 편한 도심권에서 워케이션을 하고 싶은지 예. 그다음에 아니면 난 휴양용으로 새와 바다를 보면서 일을 하고 싶은지 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조금 조사를 한 다음에 예.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기업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 설정이 제일 우선이라고 지역?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너무 호텔처럼 최고급의 시설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의미와 또 시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묵어보는 건 어떨까. 너무 편한 여행보다는 기업인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예, 예. 이렇게 좀 먼저 선정했고 그 다음 오피스로 이렇게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택의 순서를 그렇게 잡아가면 좋을 것 같다. 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요, 이것도. 자, 우리가 이제 순서를 한번 짜봤어요. 지역을 설정하고 숙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업무 볼 공간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대표님이 처음에 초창기에 오셨었기 때문에 아까 그 업무 볼 공간들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때 그러면 업무 볼 공간을 찾기 힘들면은 일했던 곳이 주로 카페 뭐 이런 네, 데였던 거죠? 거의 대부분 카페 또는 호텔에 있는 이제 그 라운지라든지 예, 예. 사실 의자와 테이블이 보이는 모든 곳에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 오피스가 뭐 그때는 많이 없기도 했지만은 예, 예. 기본적으로 숙소 안에 나는 제주로 출근한다에 나온 예. 그 스테이 그런 쪽에서도 이제 뭐 2층에 따로 카페를 가지고 있다든지 거기서는 정말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그렇죠.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뭐 밤늦게까지도 일할 수 있고 아침 일찍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숙소들을 가장 많이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제주도는 한 달 살이나 1년 살이 문화가 이미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 그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워케이션의 문화를 만드는데 좀 이바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주에 와서 워케이션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제 생각에는 제주 시내나 서귀포 시내보다는 아무래도 외곽지로 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자연을 보고 싶다는 게 우선적인 목표가 있는 건데, 아 제주시야 뭐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지만은 외부로 나갔을 때는 옛날보다는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공간, 아까 얘기하셨던 공유 오피스 이런 공간들이 부족한 게 좀 사실일 것 같은데, 그런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시 복합센터에 일단 서귀포에 공유 오피스를 지금 조성해서 예.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할 예정이고요. 기업 대상으로. 그리고 제주시에도 뭐 읍면 지역이나 아니면 원도심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서 예. 그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하나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같은 거를 활용해서 예. 그런 지역을 좀 더 하게 되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과 늘어나게 되고 아무래도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대정읍에 원래 그 과학 과기부랑 연계해서 이제 하는 또 워케이션 오피스가 조성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민간에서도 계속 문의들이 오세요. 지금 예. 이제 그 낡은 숙소나 그런 것들을 워케이션 오피스로 조성하고 싶다는 그런 것도 아. 많이 문의 오셔서 민간에서도 예. 아마 앞으로 계속 이런 거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질 것 같고, 근데 뭐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예. 아무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금 컨설팅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예. 아,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에요. 이거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우후죽순 생기면서 좀 계획성 없이 혹은 철학 없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을까 봐, 그럼 또 갑자기 또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도 좀 잘 참고를 하시면서 컨트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는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방송을 보기 시작했는데 저 사람들 일 얘기만 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노는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아니 이랬으면 놀아야 되잖아요. 제주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매력적이어서 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양근모 PD님은 아 내가 워케이션을 왔어. 그리고 여가 시간이 주어져요. 제주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우선은 지금 아들 둘의 육아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고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저를 돌아오면서 힘을 얻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쳤고 육아에도 지치고 회사 일에도 좀 지쳐있는 상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힘을 얻는 게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힘을 많이 얻어요. 예. 네, 그 중에서도 좀 어른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정말 좀 어리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거나 좀 이기적인 생각을 한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매우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액티비티보다는 그 예. 지역에 어른을 찾아가는 좀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제가 간다면. 소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소통이잖아요. 소통의 방법이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약간 드라마 느낌이 났어요. 얼마 전에 봤던 그 무슨 무슨 불도스. 자주 드세요? 언제부터 해녀 시작하셨어요? 나는 한 30년. 30년째 하고 계세요? 저는 너무 이 공무원들 취급하듯이 우리도 네. 이거 바다의 직업이니까 네. 난 해녀가 좋아. 아, 해녀가 좋아. 해녀가 너무 좋아. 맨날 가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살면서? 살면서. 그 일하면서? 이 일하면서? 관계가 힘들어? 잠시만요. 괜찮아? 괜찮아. 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 뭐. 액티비티 활동을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자기들이 본인이 잘 찾아서 그 스케줄을 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게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건 얘기 들어보면은 뭐 요가 해보고 싶다, 말씀하셨던 해녀 체험해보고 싶다, 뭐 서핑, 스쿠버 다이빙, 아니면은 제주의 중산간 오름들을 올라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워케이션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팀장님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액티비티 프로그램이나 그 마을 관광 프로그램들이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예. 웰리스 관광이나 아니면은 마을 관광 프로그램 연계해서 뭔가 새롭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지금 추진 계획을 관광 관련 부서나 그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런 정보들, 프로그램 정보도 다 같이 거기 녹아서 예.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보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정보를 얻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네. 꼭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 액티비티가 있다? 저는 사실 제주에 와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주의 밤은 참 긴데 예. 할 게 없어요. 그게 늘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투어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예. 제가 최근에 그 환상숲 곶자왈이라는 밤 투어, 야간 투어를 다녀왔거든요. 예. 근데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그냥 경험해보는 차원에서 이제 남편이랑 갔는데 예.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일단 제가 제주에 살고 있지만 사실 저도 곶자왈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리고 그 이제 가이드분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이 곶자왈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들, 뭐 나무가 왜 같은 나무인데 가시가 어떤 건 위로 나고 어떤 건 밑으로 나는지 이런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예. 정말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쌀랑하기는 했는데 뭔가 내가 여기에서 제주를 한 번 더 알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리뷰를 엄청 진짜 정성스럽게 남겼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제주에 이제 워케이션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아마 밤에 뭘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세화의 야간 투어처럼 이렇게 낮에는 좀 일하고 저녁 시간에는 그런 투어를 이용하면서 제주를 하나씩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만약에 저한테 누가 밤에 어디 가야 돼요라고 물어보면은 시청 앞에 가세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게 서울에서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 밤에는 술 마시러 가고 이런 것보다도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액티비티, 저녁 때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조격도 할 수 있어요. 아. 홍보대사 같은 네. 느낌인데요. 그래요. 성인이 된 지 어느덧 12년, 동심은 이제 흔적도 없어졌는데 동심이란 게 살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 때 잡아서 이제 다시 키워야죠.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워케이션이 왜 생겼고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지만 우리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워케이션이라는 것이 지역과의 상생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워케이션과 지역과의 상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센터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제주의 어떤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이렇게 원이라고 봤을 때 이 워케이션은 이 바깥쪽의 여행과 조금 더 여행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지역사회랑 연결되는 그 거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사람들과 연결되고 더 들어오고 연결되고 하면은 이게 지역이 되게 좀 풍성해진다고 할까요? 굳이 제주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서 기회를 찾을 이유도 없고 예, 예. 서울의 친구들이 제주에 와서 힐링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제주에서 나는 기회를 찾아서 온다고 할 수도 있고 네네.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워케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보면은 경기도에 사실
도농복합도시라고 볼 수 있는 농촌도 있고 있는 그런 도시를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곳일 수도 있는데 네. 거기가 흰자고 서울이 노른자야. 그래서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 흰자를 노른자를 위해서 이렇게 막 어렵게 출퇴근하는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주도가 사실 바로 제주 시내에도 굉장히 좋은 동네가 있고 저도 저희 동네 아라동이 너무 좋거든요. 길 건너면 예. 밭이 있고 거기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예. 굉장히 좋은 카페나 그런 도시스러운 것과 그런 농촌스러운 게 같이 어우러진 공간. 여기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만 있다면 예.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 요즘에 이제 제주도도 15분 도시를 얘기하잖아요. 예, 예. 정말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도시,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워케이션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워케이션이라는 그 하나만을 보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워케이션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드러나고 서로의 커뮤니티가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저는 이렇게 좀 들어가는 그 고민도 굉장히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훌륭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얘기해 볼까요? 지역과의 상생 문제이긴 한데 이번에 저희가 제주로 출근한다 참가자들에게 일주일의 체류비를 드렸어요. 근데 현금을 드린 게 아니고 탐나는 전으로 비용을 갖다가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썼나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97년생 여성이고 직업 마케터인 2년차 사회 초년생 우리 흔히 얘기하는 MZ세대 참가자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뭐 북카페, 독립서점, 식당, 편의점 이런 곳들을 이용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시내 외곽 지역의 그 MZ세대들에게 소문난 그런 곳들을 좀 많이 찾아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다음에 30대 초반의 웹 기획자 남성 참가자의 경우에는요. 주로 시외에 있는 카페, 식당들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다니신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 농협의 농수산물 매장도 자주 이용을 했고 로컬 식당들도 이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취향이잖아요, 성향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두 분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참가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탐나는 전을 쓸 수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 그래서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없었던 경우들이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제 제주 지역 카페인 탐나는 전은 예. 일단은 뭐 제주에서만 쓸 수 있는 그 지역 카페이고 또 이제 만약 구매할 때 10% 할인, 그다음 소상공인 그 가맹점을 이용했을 때 또 10% 할인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 제주도민만이 아니고 관광객한테도 되게 예. 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가맹점이 식료품이나 카페만이 아니고 뭐 레저나 문화 이런 게 할 수 있는 곳도 한 4만여 개소가 지금 가맹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워케이션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예. 가맹점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알지 못해서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예. 가맹점이라면 좀 가맹점으로 신규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행정자 조금 예. 예, 검토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사실 오셔서 현금을 쓰시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많이 쓰시니까 신용카드 쓰시는 것도 좋은데 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관을 네, 시킨다면 지역 화폐를 네네네. 쓰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아니 할인돼, 네네. 적립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쓸 수가 없다면 그 부분이 불편한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네.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도 이런 화폐가 있다는 걸 알아야 쓸 수 네.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도 좀 많이 알려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참가하신 분들의 좀 생생한 후기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전달을 해드렸고 우리 양국모 PD는 정말 지역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 몰랐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살고 있는 곳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봤죠.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저희 질그랭이 센터가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그 공유 오피스 공간이 유휴 공간이었거든요. 예. 아직까지도 저희 마을 주민분들은 신기해하세요. 서울에서 이렇게 와서 우리 유휴 공간이었던 이 센터에서 일을 한다는 게 지금은 점점 자랑스러워하세요. 아. 처음에는
2층에서 2층 마을 카페에서 주문하고 3층 올라가시려고 많이들 하셨는데 네. 지금은 저기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어 2층에서 커피 마시자라는 이제 분위기로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워케이션 오시는 분들이 마을 주민분들에게는 이제 자랑거리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과의 상생을 봤을 때 제가 식당에서 어떨 때는 사장님들이 결제를 안 받아주십니다. 결제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세요. 아, 돈 안 받겠다고? 이미 워케이션 오시는 분들이 한 10분씩 모여서 드셔주시니까 거기에서부터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 있다고. 물론 어떻게든 결제를 하고 오긴 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많이 도움이 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파리 날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마을 주민분들이 많이 안 오는 날이었어. 근데 오늘 그 워케이션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원래 맥주를 채울 수 있었다 아니면 그 이상 채울 수 있었다 하면서 저한테 결제를 안 받으시려고 해서 근데 조금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소비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다음에 그런 기회 있으면 저희도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지역분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역분들이 공감을 못 해준다면 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근데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사업들이 단순하게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굉장히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 예전에 그 올레길 처음에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무릉 쪽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완전 시골 마을이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우리 마을에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에 간첩인 줄 알았대요. 아니 이 시골 마을까지 사람들이 올 리가 없는데 간첩들한테 신고해야 된다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소비를 하고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은 그 올레길 하나가 굉장히 자부심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질그랭이 센터처럼 이 공유 오피스, 그 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에게 또 자부심이 될 수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해석을 굉장히 잘했죠. 예. 자, 우리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와서 이 공유 오피스를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같이 상생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언을 해본다면은 평소에 생각했던 게 있다면? 저는 결국 이 워케이션의 최종 목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도시가 아니어도 된다. 로컬에 와서도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그 도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뭉쳐서 살지 않아도 도시, 그 로컬 각각에 와서 내가 일할 거리가 있고 여기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로컬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주해 올 수 있는 게 이 워케이션에서는 좀 최종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이미 계시던 이제 현지민들이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많은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주 자체가 저는 갈등의 또 지역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장님을 처음 뵙고 이장님이 정말 제 얘기에 엄청 진중하게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빠르게 추진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뭔가 이 이주민과 이 현지인들 간에 뭔가 중간 그런 조직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너무 이제 현지인 위주로 이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을을 아무래도 오랫동안 살아오셨고 그런데 이렇게 이주민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중간 조직에서 뭔가 우리의 이야기들도 같이 전달이 되고 그런 이야기들로 통해서 또 마을이 또 더 나은 또 더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화에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느껴서 제가 더 세화를 좀 사랑하게 됐고 더 여기에 살고 싶다, 더 제주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결국에는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는 1년만 살고 좀 돌아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랑 우리 그냥 여기 정착하자라고 해서 지금 완전 정착한 상태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낯선 사람들끼리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공감을 형성해가면서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중간에 그걸 한번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저는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와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네 분의 이야기 속에는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케이션도 단순하게 그 사업 하나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함께 어울리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오늘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소감이었고요. 자, 이제 어느덧 워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의 그 소감 한 말씀씩 들으면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자, 이번엔 양군무 PD님부터 이렇게 가보도록 할까요? 네, 워케이션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대표님부터 해서 팀장님까지 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고 또 도전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와 마을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방송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새와 예. 마을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또 간절한 바람도 예. 또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송 활용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팀장님도 한 말씀 네. 부탁드릴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워케이션 사업을 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협력 체계를 계속 구축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에 있는 분들 얘기를 기업에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많이 느꼈고 이제 같이 앞으로 계속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좀 제주도가 정말 국내 기업만이 아닌 외국 기업도 올 수 있는 그런 워케이션의 글로벌 워케이션 성지로 좀 만들고 또 주민 주도형 그런 워케이션 산업도 육성해 나가는 그렇게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포부는 거대하게 갖는 것이 참 좋죠. 그게. 예. 자, 우리 대표님께도요. 저는 앞으로 이제 제주로 워케이션을 오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저도 이제 와서 워케이션을 하고 일을 하면서 저도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들이 많았어요. 아, 제주도에 가면은 뭔가 영감이 확확확 떠오를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 영감과 그 창의적인 그런 경험들은 사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과거의 경험들이 내가 떠오르면서 그것들이 창의적인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워케이션을 오셔가지고 내가 이번에 가는 날이 되었는데 나 아무것도 못했어. 나 창의적인 생각을 못했어. 아무 영감이 없었어. 그런 마음들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정말 여기에 오셔서 좋은 구경하시고 바다를 보면서 한번 일해보시고 그런 경험들을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소중한 조언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 방송 함께 하신 소감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일단 그 제주가 이렇게 민간과 공공이 같이 이제 워케이션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때가 뭘지 이렇게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워케이션이 전국의 막 지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열되고 있는데 대체로 아마 공공이 예산이나 기획을 해서 민간에 이제 있는 플레이어들한테 예산을 내려주면서 마치 이렇게 막 시키는 듯한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민간에 계신 분들처럼 약간 경계인, 매개자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저는 제주도에서는 다 이제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랑 이미 경쟁이 안 된다. 오히려 이제 제주도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매개자 역할 하는 분들을 좀 제주도에 초대해서 좀 이분들이 서로 배우고 다시 지역에 가서도 잘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제주도가 더 워케이션의 다음 그 단계 궁극적으로 지역이 함께 살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이 시간을 통해서 워케이션과 관련된 좋은 말들을 많이 들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청하신 분들께도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실타래를 하나씩 좀 풀어가는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케이션이란 새로운 하나의 장르가 생겼고 새로운 세상이 좀 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제주도에. 그럼 이것만큼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앞으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 MBC 나는 제주로 출근한다 토크 콘서트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기다리는 제주로.